고추를 잔뜩 넣어준 라면이 오늘의 아침이다. 그렇게 라면에 밥 한 공기까지 말아먹고 현장으로 나가본다. 현장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 그렇게 현장 근처에 도착하고 담당자분께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먼저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안전교육장으로 이동을 했다. 교육장에 도착하고 안전교육은 본인 확인과 간단한 서류 작성, 펠화까지 재고 간단한 현장 설명으로 교육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안전교육 끝나고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게 오늘은 지하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지하 3층 정도를 아래로 내려오니 폐수 처리할 수 있는 탱크 제작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탱크 내부에 들어갈 자재를 이동해야 된다고 했다. 나는 반장님 두 분과 이동에 지장이 되는 난간대를 철거를 하고 다음은 팀장님의 지시에 맞춰서 하나씩 갖다다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다음은 방금 설치한 곳 위에 구멍이 뚫린 판을 설치하는 일이다. 이 판 같은 경우에 무게가 있어서 반장님 두 분이 가져오면 나는 내부에서 반장님 한 분과 지정된 장소에 놓는 작업을 했다. 판이 무게가 있기에 반장님 한 분과 손발을 잘 맞춰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을 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다음은 망을 깔아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 장에 하나, 둘, 셋, 네 개. 겹치는 부위도 하나, 둘, 셋. 영상처럼 망을 펴주고 망이 밀리지 않도록 아래의 판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손이 들어가지 않기에 연장이 필요했다. 등겹봉을 살짝 접어서 U자로 만들고 케이블 타이를 빼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옆에 다른 시설에 도착하고 여기 시설은 음식물 처리나 인분을 처리하는 시설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냄새가 많이 났다. 냄새도 심하고 엄청 시끄럽네요. 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와, 네. 여기서는 영상처럼 폐유 처리하는 기계를 이렇게 조립하는 작업이다. 먼저 기술자분이 천정 벽에 체인 블록을 걸어서 내려주면 아래에 기계에 걸어주고 옆에서 위치에 맞게 설치되도록 고조하는 작업이다. 작업이 위험하게 영상에는 많이 담지 못했지만 팀장님 지시에 맞춰서 체인 블록도 당기고 굴뚝구멍에 맞게 잡아주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위치에 맞게 설치가 되고 나는 볼트 고정하는 작업을 했다. 사면으로 20개 정도씩 볼트가 총 80개 들어갔다. 현장에 기계가 있어서 그런지 은근히 더웠다. 그렇게 부지런히 볼트를 채우다 보니 점심시간이다. 오늘 점심은 만둣국이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는 휴게장소에서 잠깐의 쉬는 타임을 가졌다. 12시 20분에 쉬는 타임이 끝나고 나는 현장으로 다시 내려갔다. 오후에 일 나왔습니다. 다시 지하로 돌아왔어요. 오후에도 오전에 하다가만 볼트 고정 작업을 진행했다. 영상처럼 전날에 설치한 기계와 오늘 설치된 기계의 앞뒤에 볼트를 다 조여야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2시 30분 볼트 조이는 작업도 끝나고 연장을 챙기라고 했다. 체인 블럭에 PT 아시바 사다리까지 연장을 챙기는 것도 한참 걸렸다. 노비 일을 하시는 반장님들이라 연장이 엄청 무거웠다. 그렇게 챙긴 연장은 차에다 실어주고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3시인데 일은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영상을 영 못 찍어가지고 아 소음도 심하고 냄새도 나고 아 꼴이 아닙니다 지금. 나 1시간 일찍 끝나서 집에 조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이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야? 날치알 오이 무슨 무슨 일이야? 뭐야? 저 제가 뭘까요? 뭘까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렸어요. 딸아 밥 먹자. 요즘 우리 회사가 이사 준비로 너무 바빠요. 영상 올릴 시간이 없어요.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이거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거래. 오 밥. 우와. 야. 예쁘다. 우동. 야, 우동 생각날 듯.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넣으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밥을 펴고 오이 넣고 단무지 넣고 무순 넣고. 오, 그렇게. 여기다 활용점. 오, 이게 간장을 넣어서. 그렇지. 딱 넣고,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 아, 아까워. 아우. 아니, 엄청 굵고 긴 털이 세 개가 나있어, 여기에. 아. 야, 수염은 여기만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안 잘라지나. 아니, 세 개나 뽑아먹어야 돼. 그래, 여기가 있어. 그래도 짜냐, 이거를. 벗습니다. 어우, 맛있네. 한 숟가락. 네, 제가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한 숟가락만. 단무지, 오이, 무순, 와사비, 그리고 요거를 딱 돌려서 비스듬하게 딱 돌려버려야 돼. 비스듬하게 돌려주면 돼. 아, 잘 안 되네. 오, 딱! 날치알을 한 숟가락 딱 넣고, 간장을 딱 한 숟가락 넣고. 한 번에 쏙 먹겠지. 야, 우동 맛도 안 보네. 이거 아까 다 먹었는데. 이제 추운 날씨에 우동이 최고죠. 너무 이뻐. 잘 먹네. 숟가락 딱 넣고. 컴백! 수고하셨습니다. 우동은 진짜 추울 때 먹어야 맛있나 봐. 계절에 맞는 게 있나 봐.